저는 서울시 중구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장 김지석입니다. 남산공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 면적의 이제 공원으로 서울 시민들에게는 허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숲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이 다른 공원과는 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으나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공원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감수를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나서 이제 공원들을 많이 찾아주신다면 저희들 많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로 7017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서울로 걷다 시설관리팀장 이태규라고 합니다. 식물을 포함한 서울로 7017의 그 전반적인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로 7017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970년도에 세워진 국가로서 2017년도에 17개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길로 그 의미가 있고요. 다른 공원과 조금 특성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가나다 순으로 식재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에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이나 그 전공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그 살아있는 식물도감처럼 그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수민이라고 하고요. 서울식물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과 다른 점은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원 구간이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식물원 안에는 주제 정원이라고 야외 정원이 있고요. 또 실내 온실이 있습니다. 온실은 직경 100m, 높이 28m의 아주 큰 대형 온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800종의 세계의 식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봄을 맞아서 시민들께 좀 색다르고 새로운 식물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5월 이후에 보여드릴 수 있는 식물들을 새로운 식물들로 또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새롭고 또 재미있는 그런 전시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휘향목이 떠오르는데요. 휘향목이 개화 시기는 3월에서 5월이고 이 꽃말이 참고 견뎌냄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휘향목의 꽃말처럼 함께 참고 또 견뎌서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